네, 라이온 투자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 오마이주식의 김우정입니다. 공감특허 오마이주식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주식을 입력하시면 상담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장 관련, 종목 관련 고민 저희가 함께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김권진 한국투자증권 암역사팀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9월의 첫 월요일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북한 이슈도 있었는데 팀장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 뭐 오늘 시작부터 빠질 거라는 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전히 뭐 그대로 뭐 반영이 된 모양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지정적인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좀 길게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짧게 갈 확률이 지금까지 높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핵이 지금까지 해서 6차례 지금 현재 발사가 됐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평균으로는 하락은 사실은 한 1%에서 한 1.5% 정도의 흐름을 계속해서 나타내줬다. 실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정도에 대한 한 1% 언저리가 지금 하락이 오늘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 움직여야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실제적으로는 뭐 기간만 지나가면 다시 대부분 그런 회복이 되는 모습으로 나왔으니까요. 너무 걱정을 하지 말자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뭐 핵실험 괜찮아요라는 거, 우리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 라이온 투자자들에게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드릴까요? 자, 우선 앞에서 어떻게 보면 답이 나온 것 같죠,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시장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좋아질 거다. 네. 다시 경기나 결국은 실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계속해서 오늘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좀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겁니다. 오늘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날은 대부분 사실은 개인들은 매수를 하는 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매도의 흐름이었다. 근데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플러스 아니면 소폭 마이너스 이 정도의 흐름,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나타냈었고요. 외국인들이 선물 같은 경우 한참 많이 살 때는 9천 계약이 넘게 매수를 하면서 좀 시장을 계속해서 받쳐주는 모습이었다. 그동안의 경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네. 수급이 좀 양호하게 들어왔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렇게 되면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팔면 안 되는 장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하면 매수를 했지 조금 우리 라이언 투자 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시장이고요. 이런 것은 뭐 아마도 내일도 아마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마지막 판 한 3시가 넘어서 갑자기 좀 하락을 하면서 왜 하락을 하지? 라고 네.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다시 좀 루머로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ICBM을 또 한번 좀 북한에서 쐈다라는 이런 얘기가 돌면서 시장에서 조금 더 다시 좀 한 10포인트 정도가 하락이 됐었다는 건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권진 팀장님과 함께 공감 토크를 나눠봐야 할 텐데 오늘 어떤 주제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눌지 공감 토크 주제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마이주식 공감 토크 주제입니다. 북핵 문제 단기 이슈일 뿐이라는 주제인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 어제 역대 최대 규모의 핵실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 관련 전망이 증권가에서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지만 바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반면 계속해서 조정이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저는 뭐 장기로 조정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서두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네. 단기 조정을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게 결국은 그렇습니다. 북한 핵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보면 좀 변동성이 커져야 되고 가장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포인트 같은 게 딱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오늘 아침 오전부터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 정도로 계속해서 갔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끝까지 지금 현재 뭐 코스피 코스닥 선물 다 매수 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뭐 환율의 흐름입니다. 환율 오늘은 그렇죠. 한 10원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었는데요. 오전에는 뭐 시작할 때는 그 10원까지는 아니었던 모습이었고 좀 마지막으로 한 10원 정도가 움직였었는데 이게 큰 폭으로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아, 별일 없이 그냥 마무리가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원화의 가격이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이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 드리겠고요. 물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엔화나 이렇게 안전자산 쪽은 좀 더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우리 원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약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모습이면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 보셨으면 아침부터 보셨으면 네. 아 오늘은 저점은 시작부터 나왔구나 이렇게 되면 네. 다시 한번 우상향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오늘이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 얘기를 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좀 경험상으로 하루 이틀 지나면 점점 단기 충격이었다라는 거 점점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개인만 뭐 3,4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을 정말 열심히 잡았다. 특히 기관 쪽에서 정말 많이 오늘 개인의 물량을 다 받아줬다라는 거 평소의 흐름하고는 좀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주식이 하락을 할 때 대부분 개인들이 파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가가 네. 하락을 할 때 저점으로 여러분들이 여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개인들의 매도입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할 때 개인들이 매도가 나오면 아 시장에 바닥이 나왔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그널이 나오는 거다라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모습에서 숫자는 더 다시 우상향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분명히 나올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오늘 빠진 거 한 28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화수, 목, 금 이렇게 해서 아마도 이 정도는 다 대부분 만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나라 지금 경기나 전 세계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그런 기업 경기 그리고 지금 현재 2300대 언저리까지 내려와 버리면 우리나라 PBR 개념이 한 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지만 또 올해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했던 적이 한 6번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무려 5번이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북한의 영향이 뭐 단기적이지만 그래도 계속 있는 건 사실이죠. 아, 네, 그렇죠, 네. 북한 핵실험 소식이 있을 때마다 방산주는 오르고 또 오늘은 대형 항공주가 하락하면서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업종들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업종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행이나 이런 데 당연히 악재입니다.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뭐 여행, 뭐 대형 항공사들 이런 회사들은 계속해서 안 좋은 마이너스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고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당연스럽게 시가는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그 후에는 대부분 또 음봉이 좀 길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죠. 대표적으로 뭐 빅텍이나 스펙코 같은 경우 주식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거 보면 실제로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객님들만 어떻게 보면 좀 수익이 나는 구조고 네. 아니면 다 마이너스로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행이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오늘도 레포트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런 북핵에 대한 이런 게 좀 긴장이 좀 고조되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로 들어오지가 않는다라는 이런 여행에 관련된 악영향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좀 하락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쪽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조금 팔고자 하는 이런 심리 아 이제 무조건 현금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네. 심리 때문에 좀 빠졌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방금 중국 증시가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상해 지수는 0.37% 오르면서 3,379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이어서 선전 증시도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0.76%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1,962선의 클로징 벨을 올렸습니다. 다시 북한 얘기로 들어가 보죠. 네, 오히려 북한의 핵실험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팀장님은 라이온 투자자들에게 어떤 전략, 어떤 거에 집중을 해라라는 말을 세워주실까요? 자, 우선은 그렇습니다. 저가 매수 네. 분명히 기회가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업종으로 가야 되냐라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신다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했던 업종으로 가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 얘기를 안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쪽 관련된 주식들은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시점이 뭐 저점 맞고 다시 다 올라와 주는 모습이 나왔던 게 사실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그리고 NMF 그리고 에코프로 정도를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 포트에 계속해서 실어놔도 됩니다. 언제까지?
실제적으로 2차, 뭐 실제적으로 전기차가 돌아다니 그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이런 업황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은행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은행주 얘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하락이 좀 많이 컸다 생각보다 좀 많이 하락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이제는 배팅 가능한 구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스프레드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금리와 계속해서 예금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즉 대출금리는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데 예금금리는 하나도 높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렇게 되면 은행주들을 더 많이 위로 올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나라 아직 금리 인상 시작도 하지 않았고요. 전 세계 아마 FOMC 같은 경우도 9월 달에 금리 인상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네. 그럼 12월 달도 아닐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좀 플렉스 좀 서서히 아마도 금리를 인상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모습 때문에 은행주들은 계속해서 올라갈 확률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출렁이는 과정에서도 이 전기차 관련주들 오늘도 견조한 흐름 이어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은행주에도 관심을 가져라라는 투자 전략까지 세워줬습니다. 네, 저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목 관련 질문 받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입력하시면 상담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함께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페이스북에 올라온 질문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도이치 모터스에 대한 종목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장에서도 5%대가 넘게 하락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 도이치모터스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지금 라인에서는 추가적으로 그렇게 많이 밀릴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이런 결론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도이치모터스가 뭐 BMW의 이런 파는 이런 판매책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뭐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습니까? 여기에 파이낸스사가 이렇게 하나가 나오면서 중고차나 이렇게 돈을 빌려 주는 이런 업을 같이 이제 경업을 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올해부터 실제적으로 여기가 흑자로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돌면서 주가의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최근에 조금 수급이 조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별로 좋지가 않았다라는 점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가 라인들은 사실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으로 지금 현재 진입해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60일선을 정확하게 맞는 자리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네. 60일선이 깨져버리면 여러분들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내일부터 다시 양봉이 나와진다면 지금 현재는 강한 박스권의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거다. 즉 내일부터 양봉이 나온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한번 7,000원대 언저리까지 다시 한번 상승을 한번 도모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질문도 올라왔어요. 오늘 SK하이닉스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SK하이닉스 앞으로 어떤 흐름 보일까요? 라고 자, 우선 SK하이닉스는 우선 상반기에 히트다 히트 주였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양봉이 나왔다라는 점은 실제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 견조한 흐름이 계속해서 연출이 된다라는 거. 최근에 좀 낸드 플래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시바가 어떻게 보면 원래는 SK하이닉스의 어떻게 물량을 넘기기로 했었었는데 네. 그 물량이 다시 한번 깨져버리면서 아직까지 이리저리 아직 딜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보다는 이제 낸드 플래시가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즉 하이닉스가 살기 위해서는 낸드 플래시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야 되고 그렇죠. 하이닉스가 어떤 식으로 낸드 플래시에 이런 작업을 가져가는 MS를 계속해서 높여가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물론 3분기, 4분기까지는 실적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성장이나 앞으로의 미래는 조금씩 거기서부터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도시바 이슈가 잘만 끝났더라면 아마도 SK하이닉스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 구조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좀 거기에 좀 암초가 여러 가지 부딪혔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 라인에서 지금 현재 위로 팍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게 아니라 좀 정체되는 네. 구간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됐어요. 그 점은 그래도 또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긍정적으로 해서 네. 빠지지 않는 그렇죠. 이런 하나의 이런 구조는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거다. 실적이 어찌 됐든 3분기, 4분기 다 나올 거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업종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있을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SPC 삼립에 대한 질문도 올라왔습니다. SPC 삼립 오늘도 1% 넘게 하락을 했는데 앞으로 어떤 흐름 보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자, 우선은 그렇습니다. SPC 삼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뭐 지지부진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SPC 그룹의 유일한 거의 상장사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가 다시 좀 많이 꺾이고 있는 모습이긴 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기관들이 그나마 좀 사고는 있는데 큰 물량이 아니다. 우선은 SPC 상승률 같은 경우는 좀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됩니다. 거래량이 터져줘야지만 주가가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 라인들은 좀 당분간은 어떻게 좀 횡보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새로운 이런 모양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좀 터지면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이 아니다. 최근에 뭐 계란 파동이나 여러 가지 뭐 SP 삼립한테는 좀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많이 시장에서 튀어나왔던 게 사실이다라는 거. 그래서 좀 당분간은 뭐 새로운 매수보다는 좀 지켜보는 이런 흐름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지켜봐라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한샘에 대한 문의도 왔습니다. 한샘 최근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앞으로 반등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기관의 매도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오늘장에서 4거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한샘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 리모델링 수혜주나 이런 쪽으로 뭐 계속해서 돼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서 사실은 조금 많이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립니다. 반대로 좀 해외 쪽에서는 매출이 잘 일어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성장성 때문에 좀 고밸류를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쪽이 조금 꺾이고 있다라는 거. 야, 계속해서 이 고밸류를 줘도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런 모양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좀 차트 흐름도 좀 많이 망가져버린 모습입니다. 실제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해 있어서 이제는 바닥권을 잡힌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하단을 좀 밑으로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좀 주가를 조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2분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쇼크가 나왔던 게 사실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겠고 3분기부터 실제로 시장에서 원하는 어느 정도의 실적이 계속해서 좀 나와줘야지만 한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재리레이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좀 참아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MDS테크 오늘 개별주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MDS테크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MDS테크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동차다 보니까 주가가 좀 그거는 안 좋았어야 되는데 그나마 MDS테크 로놀러지 같은 경우는 잘 버텨주기는 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전체적인 업황 자체가 지금 고민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은데요. 그나마 이런 전기차에 대한 부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MDS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나마 긍정적인 모습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의 전장은 다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MDS 테크놀로지는 그나마 조금 좀 살아남을 만한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고요. 매출 같은 경우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어찌됐든 우리가 4차 산업혁명하면 가장 크게 마지막 최종적인 건 뭡니까? 결국은 자율주행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MDS 테크놀로지는 앞으로도 조금 더 그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 업종 중에서는 저가 항공사에 대한 질문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가 이 대형 항공사가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엇갈린 반응을 보인 적도 많잖아요. 저가 항공사 앞으로 어떤 흐름 보일까요? 우선은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가 그나마 뭐 밖에서 뭐 인해서 아웃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이런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예전에는 대형 항공사와 저가 항공사의 차이가 좀 많이 서비스의 질이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게 많이 꺾이고 있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주가 라인들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모습 분명히 나올 거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모습이 나와야 된다? 결국은 이런 흐름 자체는 다시 바닥을 잡아줄 거다라는 거. 좀 대형사들하고는 이제 주 LCT 업체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볼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북핵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전부 다 항공사 뭐 저가나 뭐 대형이나 다 같이 빠졌지만 올라갈 때는 좀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가 좀 빠졌지만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의 모양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현금을 다 넣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만약에 제가 저가항공사들을 산다면 1,000원어치를 산다 아니 10,000원어치를 산다 하면 지금 정도면 한 2,000원어치 정도는 지금 현재 사봐도 되는 이런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가항공사 중에서 네네. 어떤 종목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은 제주항공이 가장 그렇죠. 관심이 제일 많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크다라는 얘기를 네. 해드리겠고 해외 쪽에 지금 모멘텀도 제주항공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단거리 노선뿐만 아니라 이제 중장거리 노선까지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되고 있다. 즉 대형 항공사가 그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게 결국은 중장거리 노선이 많아지면서 거기서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는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그동안은 계속해서 뭐 단거리 노선만 계속해서 집중을 하다가 이제는 좀 뭐 중거리, 중장거리의 이런 노선까지 하나씩 하나씩 이제 노선이 신규로 취향이 되고 있다 네. 보니까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여기로 어떻게 보면 LCC 업체가 근데 탑픽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개별 종목으로 돌아가 보죠.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매수를 했었는데 언제쯤 매도해야 될까요? 매도 시점을 물어보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최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 참 흐름이 아주 좋았었다라는 거 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가장 좋았었던 게 뭡니까? 얘들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정유업체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즉 정유업체 맞습니다. 정유업체에서 돈을 워낙 많이 벌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정제 마진이냐. 정제 마진이 상당히 좋았었다. 아직 고점에 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유가가 빠지더라도 정제 마진이 견조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컨센서스보다 최소한 30% 이상은 더 잘 나올 거라고 다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즉 실적이 받쳐준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장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2차 전지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데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인데 실제적으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최근에 뭐 발표가 됐었던 게 실제적으로 뭐 한번 충전으로 해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편도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이런 2차 전지를 만들었다라는 거 얘기를 나오면서 SK 이노베이션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는 오늘 같은 경우도 아주 견조하게 네, 흐름이 나온 것처럼 주가도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고를 외쳐도 되는 이런 주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업종 중에서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제약주 앞으로 어떤 흐름 보일지 설명해 주시죠. 제약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조금 네. 많이 쉬었죠. 사실은 2015년도에 그렇죠. 최고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 후로 한미약품 사태를 1년으로 가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던 게 사실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모습이 좀 아마 좀 길게 그저 이어졌었죠. 그렇지만 오늘 경제신문 1면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 우리나라의 이 노인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실제적으로 14세 미만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걸 오늘 일명 경제신문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이슈는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우리는 계속해서 늙어간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속상한 얘기지만 네. 예전에는 무병장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유병장수, 병이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오래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간다. 그렇게 되면 제약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스럽게 미래의 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현재는 좀 계속해서 시그널이 별로 안 좋은 모양도 많이 나왔죠. 실제적으로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지금 정도면 충분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대시를 해가야 되고 조금씩 어떻게 보면 쌓아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면 즉 적립식 투자가 어떻게 보면 네. 가장 좋은 제약주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뭐 IT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번에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숫자가 깨지면서 그렇지만 제약 같은 경우는 정말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주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질문은 페이스북 라이브 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또 내일장 준비를 해봐야죠. 내일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야, 딱 한마디로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외 변수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 이제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실적과 경기만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쪽에 이런 경기가 업종이 잘 되는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이 이미 다 발표가 됐으니까 네. 그것만 여러분들이 소팅을 해서 보신다면 주가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대외 변수보다는 실적에 집중하자라는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김권진 팀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시 캘린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증시 캘린더 오늘 확인해야 될 지표는 오늘 6시에 EU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또 현지 시간 4일 노동절로 미증시가 휴장한다는 점까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김성훈 키움증권 전문가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요. 페이스북 라이브 상담방은 4시 30분까지 계속 운영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 도움을 주신 분께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의 작가 켄 블랜차드의 신간도서 배려를 파는 가게를 도서출판 2세에서 세상을 이어주는 테크트렌드 사물지능혁명을 드립니다.